마늘과 잠깐만 보이시죠? 파 이렇게 잘게 썰어 놨을게요. 이렇게 잘게 썰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제가 할 때 와이프가 그 간장을 맛있게 만드는 그 간장 있죠? 그런 거 할 용도로 이렇게 썰어 놨나 봅니다. 다진 마늘, 다진 마늘 이 정도 넣겠습니다. 이 정도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자, 여기에 뭘 넣을까요?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계란. 계란을 두 개.
자, 계란을 두 개 풀었고요. 다진마늘 넣고 신라면 두 봉입니다. 자,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불을 끄겠습니다. 전원은 껐습니다. 끄고 자, 이렇게 해서 친구야 볼륨 0 해서 자 앉아서 라면을 한번 먹겠습니다. 일단 자, 신라면 두 봉입니다. 신라면 두 병. 자, 제가 라면은 다섯 봉까지 먹어봤습니다. 다섯 봉까지. 그게 중학교 때 뭔가, 안성당면.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
아, 라면 두봉 좀 힘드네요. 뱃살을 빼야 되는데.